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이 궁금한 외국인들을 위한 K컬처 차트쇼. 지금 가장 핫한 세계 속의 K 트렌드를 알아보는 차달남 스피노프. 차트맨인 코리아 MC를 맡은 다원. 휘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 욕구 불러일으키는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한국 여행 너무 좋죠. 방방곡곡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을 제가 생각보다는 방구석에 있는 걸 좋아해서. 아, 근데 뭐 여행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지만 사실 뭐 집 안에서나 한정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행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죠. 눈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도 그쵸, 많고. 뭐 호캉스라던가. 아, 너무 좋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네.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 제주도? 정말 좋더라고요. 떠나요? 약간 한국의 여행지로 하면은 뭔가 딱 대명사로 떠오르는 곳이 전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안에도 갈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저는 서울. 서울. 네, 서울이 좀 볼거리도 많고 그쵸? 놀거리도 많고 좀 되게 좋지 않나. 자, 그럼 지금부터 일상을 떠나 힐링을 가득 채워줄 한국 여행지를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차트 시작합니다.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강원도 강릉. 지평선 끝까지 펼쳐지는 바다를 곁에 두고 거닐면 행복이 따로 없다. 힐링 그 자체. 와, 너무 이쁘다. 바다는 좀 힐링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동해안의 바다는 어딜 가도 예쁘죠. 강릉의 20여 개의 해변 중에서도 한류 성지로 향후 해변이 뽑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BTS 정류장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앨범 You Never Walk Alone에 등장한 버스 정류장이 화제가 되면서 명소로 급부상했는데요. 지난 2019년 총 137개국 외국인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선배님들이 이제 또 이렇게 촬영지로 썼던 곳이구나. 해외분들이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만하지. 많은 해외 팬이 이 BTS 버스 정류장을 찾아다닌 영상을 찍어 올리며 성지 방문 인증에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바다가 부르는 계절 여름, BTS와 함께하는 한국 여행 어떠세요?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 3위, 강원도 강릉입니다. 와,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지금이 딱 바다에 가기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그쵸. 당장 저는 바다로 가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네. 저희는 또 여기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잠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MC의 여행 스타일과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안부터 9안까지 철저한 계획형 대 즉흥의 묘미 무계획형. 하나, 둘, 셋. 계획형. 저는 사실 휘영 씨를 잘 알아서 9계획을 뽑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다원 씨를 잘 알아서 그치. 계획을 뽑을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좀 뭔가 계획해서 하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무계획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네요. 다르지 않아. 잘못된 겁니다. 다음 문제 주십시오. 한 번에 모아서 공금으로 쓰자 대 공금 관리 귀찮아 상황에 맞춰서 쓰자. 한 귀찮아. 번에 모아서. 왜요? 돈은 각자가 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 아니 근데 네. 단체 생활 하잖아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게 사람들 진짜. 여행은 먹방이지. 맛집 투어형.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액티비티형. 맛집 투어형. 오, 좋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여행은 먹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다 좋은데 맛잘알이니까 맛집을 알아두면 따라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아, 저는 먹는 재미가 좀 커서. 혹시 필요할지도 보부상파 대 필요한 것만 간단히 미니멈파. 이거 혹시 서로 거를 불러줄래요? 뭐 할지 알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뭐. 하나, 둘, 셋. 미니멈파. 내가 미니멈? 응. 아,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계획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저는 좀 있습니다. 휘영 씨는 그냥 정말 맨몸으로 다닐 수 있는 나라면 맨몸으로도 다닐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맨몸까지는 힘들고요. 저는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만 챙긴다고 하는데 왜 항상 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또 이제 다원 형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알아왔어요. 가벼운 여행을 위한 아이템, 바로 이 클렌징 패드라고 합니다. 형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극이 적고 되게 좀 좋대요. 여러 방면으로. 제가 실제로 약간 이런 클렌징 패드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간편해요, 일단. 근데 엄청 촉촉하다. 안 쓴 곳이랑 쓴 곳이랑 다른데? 이게 또 좋은 게 미세먼지를 99.88%까지 뭐 잡아준다는. 진짜요? 네. 아, 좋다. 근데 발림성도 되게 좋고, 미세먼지 나쁠 때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그 확실한 그 피부의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패드가 일단 크니까 한 장으로도 충분하고, 뭔가 가지고 다니기에 휴대성도 전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좀 해외 투어나 이런 스케줄이 있을 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투어 너무 편하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를 알아볼까요? 자연을 두르고 나만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 캠핑을 하시는구나.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 2위는 K-캠핑 성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너무 이쁘다. 대나무숲. 담양은 대나무골이라고 불릴 만큼 대나무가 많은 지역인데요.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산소 발생률이 높아 대숲 사이로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정말 산소 공급량이 엄청나잖아요. 아, 그럼요. 한여름에도 외부의 기온보다 약 4도에서 7도 낮다고 하니 차박 캠핑에 딱이죠. 대숲 사이에 자리 잡고 누워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바로 힐링 그 자체. 진짜 이 초록초록한 숲을 보기만 해도 청량하고 시원해지네요. 저도 진짜 저는 캠핑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캠핑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고 기회가 되면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캠핑 자체가 그 낭만이 있긴 하죠. 불멍도 때릴 수 있고. 다원 씨는 캠핑하면 뭐가 제일 기다려지세요?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여행지에서 먹는 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캠핑에서 즐기기 좋은 음식을 저희가 간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형 먼저. 좀 느껴지나? 아니, 내가 안 먹는 음식 같은데. 어떤 음식이야? 야채 같거든? 근데 약간 느낌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파랑 양파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제품. 이걸로 무슨 음식을 만드는 거냐고? 이거 바꿔서 만져봐도 돼요? 네, 되지. 네, 여기 일로 와봐. 야, 이건 진짜 양파인데? 다른 건 뭐야? 그렇네, 파네.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네. 완제품인데. 맞아, 렌즈나 뜨거운 물 부어서 렌즈에 돌리는 걸걸, 이거 아마? 아, 저 진짜 근데 이거 알겠다. 뭐요? 이거 그거잖아. 어묵. 어묵이야, 어묵. 이거요? 생선 냄새 나잖아. 봐봐, 기름기. 그렇긴 하네. 그리고 이게 맞아. 이거 양념. 그럼 떡볶이로 할래요? 맞다. 하나, 둘, 셋. 떡볶이. 예, 정답입니다. 이건 안 맞출 수가 없다. 평소에도 맵거나 약간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 떡볶이는 이제 제 취향에 너무 적합한 음식인데. 또 만들기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그냥 끝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캠핑 같은 거 하러 갈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떡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양념이 잘 배게 생겼는데. 오밀조밀. 냄새 좋아. 좋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있지? 네. 또 소스도 넉넉해서 아까 뭐 추가 토핑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굉장히 무방할 만큼
양도 넉넉하고 하니까 뭐 취향껏 만들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 1위는 그 전에 힌트 먼저 보겠습니다. 섬 속의 섬이네요. 휘영 씨는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섬 속의 섬이라. 섬이 사실 한국에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약간 밤섬 아세요? 밤섬이요? 네, 여의도에. 밤섬 잘. 아 그래요? 여의도에 있어요, 밤섬. 유추하기가 쉽지 않네요. 우도 이런 데인가? 그런가? 설마. 마지막 여행지를 만나보기 전에 여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글자 게임으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촉촉해. 편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마무리를 하면 지는 거예요. 아 마무리를 하면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촉촉해. 바르기. 안 타서. 편해서. 아 어렵다. 근데 사실 요즘에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네, 네. 선크림 안 바르면 좀 힘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바르세요? 나 엄청 잘 바르거든. 약간 조명 같은 것도 탄다고 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바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무거우면 사실 저는 좀 나더라고요. 근데 가볍다고 하시니까. 발라보게 한번. 찬물과 아레이가 있는데 엄청 로션 같다. 저는 사실 그 선크림 특유의 그 텁텁한 재질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게 좀 힘들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참고 발라요. 네. 근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진짜로.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딱히. 그 특유의 향 같은 게. 근데 또 이거는 보면은 미백이랑 주름이랑 자외선 차단까지 3종으로 이게 개선이 되고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뭔가 가볍게 휴대성 좋은 화장품이나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의 대망의 1위는?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 1위는 섬 속의 섬 가파도입니다. 가파도. 와, 사람 진짜 많다. 한국의 최남단에 속한 가파도는 청보리의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섬 면적의 약 60%가 청보리 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청보리의 푸른 물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면은 힐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청보리밭 한가운데 서면 한라산부터 산방산, 송악산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이 가히 압권인 가파도는 사실 섬 전체에 일렁이는 청보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 1년 중에 또 이렇게 축제 기간이 또 있대요. 이때를 또 잘 찾아보시고 가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명한 바다가 일렁이고 푸릇한 청보리가 물결치는 섬 가파도. 색다른 여행지에서 힐링을 즐기고 싶을 때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네, 자 오늘은 여행 욕구 불러일으키는 힐링 그 자체 한국 여행지에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영상을 보니까 참고 있던 여행 욕구가 뿜뿜 솟아오르네요. 눈으로 대신 힐링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맨인 코리아 MC 다원 휘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